자, 인도 신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마누. 뭐 맨날 우리말 쓰잖아요, 맨날. 마누라! 마누라하고 관련 있습니다, 바로. 마누의 부인이 마누라요. 알것이요? 자, 마누. 인도 힌두교의 노아이다. 노화도 나오네. 어느 날 마누는 손을 씻기 위해서 가져온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작은 물고기를 발견했다. 물고기는 이렇게 말했다. 나를 구해줘요. 그러면 나도 장차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. 마누가 물고기에게 어떻게 자신을 구해줄 것인가를 묻자 물고기는 큰 홍수가 일어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휩쓸어 갈때 구해주겠다고 말했다. 그래서 마누는 물고기를 물병에 넣어두었는데 금방 크게 자랐으므로 할수 없이 물통에 넣었고 그 다음에는 호수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다에 내보냈다. 그때 물고기는 홍수를 예고했고 마누에게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고 일러주었다. 아니, 배를 만들라고 일러줘? 아, 이거 참, 구약, 노아 얘기는 여기서 왔구만. 어느 게더 빠르겠어요? 당연히 인도 신화가 훨씬 빠르지. 인도 신화는 전 세계 신화의 모태인 것 같은데,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니까. 그놈의 가난 때문에. 자, 다시 본문. 자, 마누는 그 말대로 했다. 큰 홍수가 일어나서 마누가 그 위를 표류하고 있을 때 물고기가 돌아와서 자기 뿔에 밧줄을 묶고 배를 끌었다. 긴 여행을 한 끝에 그들은 절반쯤 물에 잠긴 히말라야 산맥의 꼭대기에 가 닿을 수 있었다. 혼자 남은 마누는 자손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아내를 얻게 되었다. 그들의 결합으로부터 마누의 자손, 곧 인류의 조상들이 태어났다. 아, 인류의 조상들이. 어떤 신화에서 그 물고기는 자기가 바로 비슈누라고 또 언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. 봐. 자, 어떤 신화에서는 또 브라흐마라고 한다. 그야 어떻든 힌두교의 우주론에는 14명의 마누가 있다. 왜 하필 14야 또? 자, 그도 그럴 것이 각 겁마다 겁 KAIPA네. 각 겁마다 14개의 만반타라 마누가 있기 때문이다. 마누의 귀속 되는 법전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서 편찬되었다. 지금 시대는 현 갈파의 제7만우기에 해당한다. 그렇구나. 그럼 앞으로 또 7개의 겁 이게 남아있네. 자, 그리고 우리만의 특별한 기는 마침내 빛나는 태양의 아들인 마누의 기간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. 야, 여기 진짜로 묘한 얘기가 나와 있군요. 이상.